너 지금 공범 감싸주느라 애쓰고 있네. 범행을 저지르고 이 나라를 뜨는 게 목적이었다면 일단 아무 노선이나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게 맞아. 그런데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었단 말이야. 누구야 그 새끼? 못 찾은 거구나. 확실한 증거 찾았다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여보세요? 김현정 유괴 사건 용의자 서영준 씨십니다. 김현정 유괴 사건? 아무 이유 붙지 말고 저 백골사체 DNA를 서영준 DNA와 비교해 줄 수 있겠어요? 특임검사는 3부 검찰관 방시목이다. 민정 사건 담당 형사죠? 서영준은 자살이 확실합니까? 아니요. 서영준은 자살이 아닙니다. 서영준은 타살입니다. 정의를 유괴한 진범이 죽인 겁니다. 난 서영준의 시신을 발견한 지 초고 격차입니다. 서영준은 엄지손가락이 잘린 채로 서재정신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윤정이와 서영준을 죽인 진범은 15년째 폐업한 서재정신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입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키는 165 초로 매스에 익숙한 수색반 경험이 있는 간호사예요. 15년 동안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았지만 이제 당신이 끝났어. 더 이상 진범을 발견했어. 제가 드릴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품위 손상? 죽이고 있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품위입니까? 손상될 품위가 있긴 합니까? 다시 보지 맙시다. 속보입니다. 경기도 진양시에서 학교 중이던 초등학생 어린이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모든 게 전부 꿈이라고 누가 내게 말을 건네줘. 그때도 똑같았어. 알았으니까 돌아가 있어라. 예전처럼 아무도 털어주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언제나 그랬어. 예, 수고하십니다. 예, 서부지검 형사 3부 황시목 검사입니다. 여기 증거보관실 어디입니까? 닥치고 잡아서 물어봅시다. 그게 무슨... 병적인 자기의 소유자답게 쇼핑 중독으로 보입니다. 한정품을 보유한 고급 브랜드 샵을 주로 이용했어요. 이런 경우 화려한 색, 독특한 디자인을 선호하고 유행에 민감한 편입니다. 분명히 가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놀아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앞으로 3분에서 5분 그 사이에 자백을 받아야 해요. 왜 죽였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죽였습니까?